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그러니까 했던 강의 내용부터 살짝 이제 되돌아보면서 좀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예전에 소개해 주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이 시인데 그것처럼 이제 이번 강의에서도 교수님의 전체적인 일생을 통해서 또 이제 오늘날 철학이 어떻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고민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듣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고민한 게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철학이 아주 엄밀하고 아주 전문화된 학술 작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을 처음 뵐 때에도 당연히 전형적인 분석 철학자 스타일로 철학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철학은 문제풀이가 아니다. 철학이 이렇게 칸막이 된 전문화된 학문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그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아 선생님,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하신데 우리한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가 갑자기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황해서 아니 내가 지금 어른이고 성인인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데 그것처럼 저는 교수님과의 대화가 일종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철학이 문제풀이가 아니다. 철학은 칸막이화 된 그런 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이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지? 라는 그런 니고데모 입장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유석 씨가 방금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눈 멀고 귀 먹은 우리를 질타하는 그리고 일깨우는 죽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한 하이데거나 신의 영광을 위해 글을 지었다는 빈켄슈타인도 저의 이 말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읽은 대신문관 편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 대신문관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시대의 자태로 신문하는 그런 대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소설 속의 예수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더군요. 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철저히 타락한 시대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그럼 이 강을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대 철학의 지형이라는 주제로 이승종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건데요. 오늘 강의를 전반적으로 간략하게만 요약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 철학이라고 할 때 프랑스와 독일 쪽의 대륙 철학과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 쪽의 영미 철학 혹은 분석 철학이라는 두 가지 경향으로 현대 철학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종 교수님께서는 오늘 강의에서 이런 두 가지 이분법적인 경향이 적절하지 않다. 이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그래서 현대 철학을 요약하시면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라는 관점을 제시를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 별개의 그 사주들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 가는 입장들이다라는 게 아마 오늘 강의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승종 교수님께서 강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처럼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 15분 정도 제가 준비해온 그 오늘의 대화의 그 발제가 될 만한 그런 요약을 여러분하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최신의 유행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국처럼 사대주의가 대세인 나라에서는 유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할 정도이죠. 철학에서 유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조의 전파를 일컫고요. 현대 철학은 그 유행과 동의어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유행에 대한 쏠림 현상은 자기 성찰의 부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나 우리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학의 흐름이 바로 그 외부의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양되거나 정리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갈무리한 최신의 정보나 결과의 과실만을 따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안이한 태도가 사대주의와 쏠림 현상을 낳습니다. 이런 풍토는 외부를 추종해서 외부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한 걸음 더 약진해서 자기 자신이 철학의 흐름을 이끄는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데는 부족합니다. 사대주의와 쏠림 현상은 주인이 아닌 노예의 사유 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부에 국제정치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던 종속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 한국의 대학가를 풍미했던 이론인데요. 그 종속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부에 놓인 후진국들이 그 체계에 편입되면 체계의 중심에 놓인 선진국들에 의해서 만성적인 종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으로는 그 한국의 약진을 설명할 수 없는 까닭에 지금은 국내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지만 경제가 아닌 문화의 섹터에서는 저러한 종속이론의 견해가 뭐 비록 엄밀히 이론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 종속을 타개하려면 사대주의와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쓸모있는 비전을 내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철학에 입문하던 시절에 한국에서는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사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어르신은 이 두 분야의 각각의 창시자이시죠. 왼쪽이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이고요. 오른쪽이 분석철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수학자 과틀락 프레게라는 분입니다. 우선 그 프레게가 창시한 분석철학은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서 득세한 과학주의의 세례하에 철학을 그에 맞게 일신하고자 하는 사조였고요. 왼쪽에 계신 후설이 창시한 현상학은 인식론에다 언어철학을 위시한 현대 학문의 성과를 접합해서 철학을 엄밀학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학의 커팅엣지,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 두 거장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현상학은 대륙 철학, 즉 유럽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고 분석 철학은 영미 철학, 즉 영국과 미국에서 세력을 떨쳤던 그런 영미 철학이라는 각기 다른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분류되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다른 건가 의문이 들더군요. 뭐 대륙 철학, 영미 철학,
다 지리적인 가름 아닙니까? 저러한 지리적인 구분과 결부되어 있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근대에는 대륙에는 합리론, 영국에는 경험론이 그 헤게모니를 주고 있었는데, 근데 이 둘이 근대만 해도 서로 대립했다기보다는 근대성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초놓기로 보는 게 제게는 더 타당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리론자인 라이프니츠가 경험론자인 로크의 저술에 맞불을 놓는 책을 냈고요. 또 대륙의 칸트가 영국의 데이빗 흄의 작품을 읽고 자기 스스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은 분석철학의 창시자인 후레게하고 서신교환을 했고요. 또 후설의 책에 대해서 후레게가 쓴 서평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설의 조교로서 현상학을 창의적으로 계승한 하이데거의 저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분석철학자로 손꼽히는 위트겐슈타인이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륙의 현상학, 영미의 분석철학 이런 구분이 얼마나 자의적인 구분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비롯한 세부사항에 있어서의 부정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상학과 분석철학은 다 근대성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고 둘 다 엄밀학이라는 철학적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이도 중요하지만 둘 사이에 이 공통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고전 물리학의 연장선상에 있던 19세기 물리학의 상황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고전 물리학으로 풀리지 않을 물리학의 문제는 없을 거라는 그런 낙관론이 물리학계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20세기 초반만 해도 현상학과 분석철학이 이끄는 현대 철학도 결국은 저 두 철학사조가 추구하는 엄밀학으로 수렴될 거라는 낙관론이 있었죠.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20세기의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고전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죠. 마찬가지로 현상학과 분석철학도 우리가 오늘 함께 그 토론하게 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대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선 데리다는 후설의 대표작인 논리연구하고 시간의식의 현상학이라는 두 작품 사이의 모순을 조목조목 들춰내서 후설이 추구한 엄밀학이, 그의 말을 하자면 현상학이죠. 그게 성립할 수 없는 이상 혹은 신기루임을 폭로했습니다. 그 스크린의 왼쪽에 보이는 아저씨가 데리다입니다. 데리다가 자신의 후설에 가한 비판을 해체라고 불렀는데 그런 해체라고 그 자기 자신의 작업을 부른 데 연유해서 데리다의 철학의 대명사가 된 해체주의는 후설의 현상학을 대륙 철학의 패러다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헤게모니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해체주의에 의해서 그 자리바꿈을 하게 되죠. 헤게모니에서. 대륙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상학이 누렸던 권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데리다의 해체는 가히 혁명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분석철학에 낸 균열 또한 데리다가 현상학에 낸 균열 못지않습니다. 심지어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자신이 청년 시절에 출간한 출세작이자
초기 분석 철학의 성경으로 꼽히던 논리 철학 동고를 비판의 1순위에 놓고 해체하는 파격을 연출했습니다. 요새 통용되는 그 유행어로는 자폭인가요? 자폭? 어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판하는.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로 일컬어지는 주제 변화를 이끈 장본인답게 분석 철학은 언어와 의미의 문제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데 공헌한 철학인데요. 그 대표적 이론은 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외부의 지시체에서 찾는 외제론, 즉 지시적 의미론하고요. 그걸 마음의 내부에서 찾는 내재론, 즉 정신주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위켄슈타인은 저 양대축을 모두 무너뜨리는 해체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현상학에 대한 데리다의 해체와 분석 철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해체는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인 성취로 평가할 만한 중요성과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을 편의상 해체주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봤습니다. 물론 현상학에 대한 데리다의 해체하고 분석 철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해체는 스타일을 비롯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현상학과 분석 철학이 공유하는 근대성과 엄밀하게 이념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해체주의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철학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겐슈타인은 해체의 메스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댄 바 있죠. 정신분석학하고 비슷합니다. 그 플롯이. 정신분석학자는 다른 환자를 분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정신부터 분석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비슷한 경로를 따른 셈입니다. 그의 후기 대표작인 철학적 탐구는 전기의 대표작인 논리 철학 논고에 대한 총체적인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리다는 해체의 메스를 스스로에게 들이댈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해체해야 된다 라고 데리다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없었나요? 그가 미결로 남겨둔 이 과제를 데리다 대신에 떠맡아서 수행해본 성과물이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왼쪽에 호랑이 할아버지, 가보 교수님하고 오른쪽은 저의 리즈 시절이네요. 젊었을 때 제가 공조한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책이죠. 오늘의 교재. 데리다를 해체하고 비트겐슈타인을 옹호하는 걸로 오해되기도 했지만 이는 우리의 혹은 적어도 저의 기획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데리다의 해체를 데리다 자신의 스타일이나 방법보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스타일이나 방법에 치중해서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의 한 의도는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을 해체하듯이 데리다를 해체하는 거였지 두 철학자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거장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뭐 예컨대 지난주에 들었던 바하의 음악과 오늘 그 적정한 시간에 들을 브람스의 음악을 어떻게 우열을 가립니까?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의 아레테를 최고의 경지에서 뽐낸 사람들이고 다 존중을 해줘야겠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을 집필할 때만 해도 서양의 철학계에서
데리다에 대해서는 열렬한 찬사와 냉소적인 무시로 그 평가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가 그런 것처럼 전자, 즉 열렬한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대륙 철학 전공자들하고 문학 이론가들이었고요. 후자, 즉 데리다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분석 철학자들이 주축이 되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좌와 우가 그런 것처럼 상대편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진영 논리만이 있을 뿐 진지한 학술적인 교류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유학 가던 시절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러다 보니 데리다와 비켄슈타인도 저희들이 지은 이 책 말입니다. 진영 논리의 선입견이 더 씌워져서 어느 한편에 치우친 책으로 잘못 읽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 책이 현대 철학의 지형도에서 데리다를 처음으로 그 반대 진영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 학술서였다고 자평합니다. 물론 두 사람을 비교한 선행 연구물이 있기는 했지만 문학 전공자가 집필한 탓에 그들의 철학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한계가 보였다면 데리다와 비켄슈타인 이 책에서는 두 사람을 철학사의 지평에 놓고 그들이 전개한 철학적 사유와 논증을 집중적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만 해도 분석 철학자들은 데리다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철학자야? 문학 평론가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지만 철학자로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냥 돌파리인데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그 데리다 자신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철학자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세계의 철학자들이 프랑스이건 영미이건 나를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녀사냥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야 했죠. 그럼 또 분석 철학자들이 이렇게 대듭니다. 데리다, 네가 그럼 소크라테스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즉 가버 교수님과 저는 데리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철학사에 띄워놓고 그 평가를 한 최초의 작업물이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데리다와 비켄슈타인은 평행선을 그어온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비켄슈타인의 분석 철학을 서로 마주하게 해서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스파크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석 씨를 성천 아카데미에 그 제가 초대를 할 때 그 유석 씨에게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그냥 주례사처럼 슬슬 그 토론을 하지 말고 물고 뜯어라. 네. 스파크가 나도록. 그래야 그 저에게도 유익하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뭔가 생동감이 있지 않겠느냐. 여하튼 그런 작업을 그 저는 이 책에서 했습니다. 데리다와 비켄슈타인이 만나서 서로 그 자웅을 겨루는 그런 크로스오버의 계기가 되고 이로부터 양 진영의 닫힌 세계를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가 피어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 겁니다. 즉 저는 데리다와 비켄슈타인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 사람이고요.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외래 사주이고 모르고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을 불러서 또 마주하게 해서 서로 싸움을 시키느냐? 그로부터 뭔가 창의적인 브레이크스루를
저희들이 마련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브레이크스루에 관심이 있지 두 사람을 평생 추종하는 일은 저에게는 그냥 끔찍한 일입니다. 비록 선명히 부각되진 않았지만 해체주의와 대비되는 빗겐슈타인의 자연주의에 대한 저의 대강의 윤곽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윤곽을 잡아나가면서 저는 가버 교수님의 초월적 자연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자연주의를 빗겐슈타인에 대한 해석의 틀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가버 교수님과도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온화한 사람이어서 그걸 이렇게 겉으로 막 드러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시대의 주류인 과학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과학으로부터의 초월도 주목할 만하죠. 이게 이제 가버 교수님이 그 방점을 두는 초월적 자연주의라는 해석의 틀인데 제가 볼 때는 초월론은 관념론으로 오해되기 쉽고요. 그랬을 때 빗겐슈타인의 자연주의적인 면모도 제대로 잘 드러날 수 없다는 그러한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사람의 자연사, 여기서의 자연사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역사 사자, natural history를 말하죠. 사람의 natural history에 토대를 둔 자연주의가 빗겐슈타인에게 더 어울릴 뿐더러 철학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더 크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전문 용어를 썼는데 뭐 자연사 이런 말들 원래 저의 스타일은 연세대 수업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바로 멈춰서 그 용어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하고 토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차차 그 전문 용어는 나중에 돌아와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저였던 그 데리다 빗겐슈타인에서 이러한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아서 이 문제는 훗날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약했던 훗날이 이 책이 나온 후로 20년 후네요. 1994년에 나왔으니까 30년 후인가요? 30년 후인 약 30년 후인 작년에 낸 빗겐슈타인 새로 읽기 자연주의적 해석이 이제 제가 훗날을 기약했던 책입니다. 데리다와 빗겐슈타인의 지필은 제게 서구 지성사와 현대 철학을 데리다와 빗겐슈타인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공저의 프로젝트에 저를 초대하신 가버 교수님께 일개 새내기 박사에 불과했는데 특정 철학자와 특정 텍스트에 갇혀서 미시적인 연구에 치중하던 데서 탈피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초월적 자연주의든 자연사적 자연주의든 자연주의를 해체주의하고 대비시키는 구도는 데리다와 빗겐슈타인의 대비를 넘어서 현대 철학 일반, 심지어 동서 비교 철학에도 유효하겠다는 작업 가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겨우 철학책 한 권을 썼을 뿐인데 동서양의 철학사 전체가 제 시야에 들어왔고 영감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고 자신감과 의욕이 넘쳤습니다. 뭐 요새 말로 엔돌핀이 돌았나요? 피톤치트인가요? 뭐 여하튼 그게 당시에 저는 불과 32살의 나이였는데 뭐 돌이켜보면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의 허장성세였죠. 그런데 패기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6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양의 동서를 제가 탄 비행기처럼 이 비행기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의 동서를 제가 비행기가 되어서 가로지르는 그런 포부를 품었습니다. 일종의 호연지기인지 아니면 호장성세인지,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했고 이를 실현할 용기와 지혜를 신에게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영어본은 1994년에, 그리고 이걸 번역한 우리말본은 1998년에 세상에 나왔고요. 2010년에 수정증보판을 내면서 그 책이 나온 뒤에 그 국내외에서 출간되었던 이 책에 대한 서평 중에 11편을 가려 뽑아서 수정증보판의 말미에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평에 대한 가보우 교수님과 저의 담론도 함께 실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논쟁의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를 가지고 현대 철학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소개를 또 해주셨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데리다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좀 전체적인 얘기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흔히 우리가 현대 철학의 경향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로 나누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 철학,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영미 철학 혹은 분석 철학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도, 데리다는 20세기 대륙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여겨지고 비트겐슈타인은 영미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여기시는데, 근데 두 철학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의식이라던가 글쓰기 스타일이라던가 어떤 철학적 계보가 굉장히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륙 철학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에서 이제 철학적 영감을 받아서 사유를 전개를 하는데, 영미 철학은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영감을 받아서 사유를 하죠. 그리고 또 그 흔히 우리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듯이 나누자면은, 대륙 철학자들은 인문사회과학 계열 성향이 강한 철학자들이고, 영미 철학자들은 이공학 계열의 성향이 강한 철학자들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가 크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사이엔 좀 심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루돌프 카르납이라는 철학자가 대륙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하이데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무에 대해서 하는 그런 진술들, 뭐 무 없음에 대해서 하는 진술들은 다 무의미한 거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들뢰즈, 대륙 철학자인 들뢰즈가 이제 분석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인물인 데리다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암스트롱이나 아니면 윌러드 반 오만 콰인 같은 유명한 분석 철학자들이 데리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할 때 격렬하게 막 반대 서명까지 냈던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이라는 이런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대륙 철학하고 영미 철학의 대립과 갈등은 현대 철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즉, 저는 대륙 철학이니 영미 철학이니 하는 이름들이 함축하는 소위 진영 논리 이런 거에 갇히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거 답이 없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철학과는 상극이죠. 진영 논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답정너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걸 풀면 돼. 철학과는 상극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색당파의 프레임으로 정약용을 남인으로 분류하곤 했죠. 근데 그 정약용의 철학이 남인의 철학입니까? 남인만을 위한 겁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영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지만 오직 독일어로만 저술을 한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 영미 철학자 맞아요? 아니면 대륙 철학자인가요? 저는 이런 분류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영미 철학이니 대륙 철학이니 하는 범주는
그냥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고 보다 자유로운 열린 태도로 현대 철학에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영미의 뭐 앵글로색슨도 아니고 뭐 대륙의 뭐 라틴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그 연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대답도 아주 일반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 대륙 철학은 이러이러한 철학이다. 영미 철학은 이러이러한 철학이다.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 구분 자체를 철폐해야 된다. 그게 다 진영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근데 서주 사실 교수님께 많은 부분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철학과에서 실제로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할 때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 이런 식의 조언들을 하곤 하니까 그래도 그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이전에 일단 유석 씨가 작업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왼쪽에 그 블루톤은 대륙 철학자들을 거기다 다 몰아넣었네요. 맨 왼쪽에 좀 무서운 눈을 가진 분이 헤겔이고요. 그 위에 그 신부 복장을 한 통만 나와 계신 분이 스피노자. 오른쪽 아래 주름 많이 있는 아저씨가 질 둘러즈. 그 위에 아주머니는 누구신가요? 사진이 잘려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패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눈이 형형한 그 맨 왼쪽에 보는 비트겐슈타인이고요. 그 가운데 곰방대 물은 아저씨는 러셀이고 그 진지 많이 드신 이 아저씨는 영국의 데이비드 흉. 그렇죠? 뭐 이 정도의 그 편가름은 그냥 재미있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영미 철학과 대륙 철학 사이에 일단 공통점이 뭐냐? 뭐 제가 보기엔 둘 다 철학의 본연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저 자신이 이 대륙 철학, 영미 철학에 오랫동안 그 공을 들여서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의 본연의 그 방향 잡혀있기 때문에 즉, 둘 다 철학의 본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대륙 철학은 데카당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철학은 그냥 무작정 과학 따라하기 이 정도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 철학이 공유하고 있는 엄밀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성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근대성이라는 대륙 철학의 데카당스하고요. 과학주의라는 영미 철학의 과학 따라하기를 이걸 다 극복하는 해야만 미래의 철학이 열린다고 봅니다. 또 굉장히 재밌는 대답 같습니다.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철학의 본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래서 대륙 철학은 데카당스, 퇴폐주의라고 번역을 하나요? 좋습니다. 네, 퇴폐주의에 빠져 있고 영미 철학은 과학 따라하기, 말하자면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게 차이인데 그게 사실은 다 문제적이다라는 게 교수님의 지적이시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의아스러운 게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는 국내 어느 누구보다도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사이 어떤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사이에 대화가 별로 없죠. 저도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두 철학자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있나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미셸 푸코랑 노암 촘스키 대화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두 철학사도 모두 다 한쪽은 퇴폐적이고 한쪽은 과학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이 서로 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제 대화의 그 축복이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벗어나서. 철학의 본연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의 일탈을 제3자의 눈에서 확인하고
지적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못해요, 이거. 저는 이거를 잘 아는 사람도 그리 많이 묻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거를 타개하려면 대화를 해야죠. 대화라는 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일탈에 접어들었는지를 상대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깨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보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빠져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이 둘 다 오류에 빠져있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스타일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글쓰기 방식이라든지 너무 다 다른데 이게 두 철학 사이에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뭐 다 사람 아닙니까? 뭐 여러분하고 멍멍이는 제한된 대화밖에 할 수 없지만 사람끼리 뭐 못할 게 뭐가 있나요? 그 사실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대륙 철학이나 영미 철학이나 다 나름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 안에서는 이를 헤쳐나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진영에 속해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쪽의 비판을 경청하는 데서 난관을 타개할 새로운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서로 간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죠.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19세기까지만 해도 그 빛의 속성에 대한 두 가지 경합하는 이론이 서로 극과 극을 달렸죠. 하나는 빛을 입자로 보는, 또 하나는 빛을 파동으로 보는. 근데 입자와 파동은 동시에 그 귀속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속성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양자역학이 이거를 말끔히 해결을 했죠.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그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엄청난 브레이크스루인데요. 이 대륙철학과 영미철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진영 논리의 결자 해지를 통해서 뭔가 퀀텀 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꼭 서양 사람들만이 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텍스트를 통해서 그 서양 철학을 접하는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죠.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나 있다. 답은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라는 예시를 가지고서 두 철학이 얼핏 상극인 것처럼 보이고 서로 실제로 대화도 안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대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으로써 서로를 교정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이라는 구분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대화를 다시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교수님 책이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각각의 철학자들에 대한 어떤 소개나 논평을 넘어서 현대 철학의 지형 전체를 해체주의와 자연주의로 구분해 보려는 그런 야망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그런 대립을 비트겐슈타인과 데리다 사이의 대립을 칸트와 헤겔 사이의 대립으로도 이제 치환시키시기도 하고 또 칸트 비트겐슈타인 지형을 자연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또 헤겔과 데리다 진영을 해체주의라고 이렇게 또 이름 붙이시죠. 근데 이 둘 사이에 그럼 쟁점이 뭐냐라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사실과 가치, 자연과 자유,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 같은 이런 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두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는 이런 대립적인 쌍들과 구분들을 자연적으로 세계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그 기술로서 받아들이고, 해체주의는 이런 대립상과 구분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이제 폭로하는 작업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후에는 이 책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쓰신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는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을 또 자연주의라고도 하시고, 데리다와 콰인과 데이비슨을 또 해체주의자라고 하시면서 자연주의랑 해체주의라는 이 용어가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철학 사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철학사의 다양한 계기들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이다라고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게 얼마만큼 정당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현대 철학의 지형이 어떻게 또 분류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건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주의와 해체주의 사이의 대립은 뭐 비유를 하자면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견줄만 합니다. 일단 자연주의는 사람의 고유한 삶의 형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자연사라는 소여사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데서 출발하는 일종의 소여주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소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주어진 것이라는 말을 줄여서 소여라고 합니다. 뭔가 주어진 게 있다. 그것도 공통으로 주어진 것, 사람에게. 이거를 출발점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게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수라고 아까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주어진 것을 간직하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출발해야 되는 게 옳은 철학의 길이다라는 게 자연주의이고요. 그에 반해서 해체주의는 자연주의가 남겨둔 소여를 포함한 일체의 것들을 다 의심과 해체에 붙이는 일종의 극단적인 실험주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까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 빗대어 봤었죠.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대충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방금 유석 씨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습니다. 제 귀가 솔깃했는데요. 유석 씨는 자연주의가 철학의 여러 대립상들을 세계 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기술, 즉 디스크립션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해체주의는 이러한 여러 대립상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성해낸 허구로 폭로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이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치 양자역학이 빛에 대해서 입자설과 파동설이 그 종래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슈퍼포지션, 중첩이라는 그 중요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서술해냄으로써 결자 해제했듯이 저는 그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에 대한 유석 씨의 훌륭한 구분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성해낸 것도 세계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언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각각의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뭐 예컨대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게 우리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제게는 그 우리말이 주어진 거죠. 소여로서.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지만 그 후속 세대인 우리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무조건 깨쳐야 하는 소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에 착안해서 이러한 양면성을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표현으로 갈무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란 사람의 산물이나 관점을 뜻하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산물이나 관점도 자연사의 사실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인위와 자연 이 두 사이의 구분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해체주의적인 면모도 간직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시 여러분하고 음악을 하나 재생해 보겠습니다. 약 8분짜리 음악인데 이 음악의 그 중요한 모티브도 대화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협화음을 내기도 하고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두 소리가 이러저러한 그 풍상을 겪어서 아주 훌륭한 화음으로 고양된 그런 작품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약 8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러한 그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뭐 예컨대 저하고 유석 씨 혹은 데리다 비켄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극적으로 훌륭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겠는데요. 브람스가 작곡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이라는 걸작의 두 번째 악장인데요. 오늘 그 연주할 분들도 아주 그 명망이 높은 뭐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셨습니다. 바이올린은 다비드 오이스트락, 그 다음에 첼로는 무스티슬라프 러스트로버비치, 그 다음에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5년 실황 연주입니다. 제가 4살 때 이런 획기적인 연주가 이루어졌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감상해 볼까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음악이 천상의 신의 음악이었다면 오늘 들은 음악은 천상과 지상의 걸쳐있는 사람의 그 감정 이런 게 잘 묘사되어 있으면서 또 아주 숭고한 그런 그 좋은 작품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첼로와 그 바이올린이 각자 서로 할 이야기가 있었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어루만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예술을 엮어나간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실제로 그 브람스가 이 곡을 작곡할 때 그의 절친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하고 무슨 불화가 생겨서 이거를 좁혀보려고 화해를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죠. 그래서 초연할 때에도 요아힘이 그 바이올린을 맡고 브람스가 지휘를 해서 그 이 작품을 처음으로 연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불화에 빠졌던 그 두 사람의 우정도 회복이 됐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단 전반부를 마치기 전에 오늘 저하고 유석 씨가 토론한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멘트 혹은 궁금하신 좀 편한 마음으로 질문하시거나 말씀을 주시죠.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첫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두째 시간에도 위원장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명확하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뭐
자연주의와 개체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글자는 다른데 같은 말 같아요. 자연하고 개체하고 글은 다른데 문자는 다른데 서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없이 개체 없고 개체 없이 자연 없는 그런 인상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에 대해서는 뭐 좀 일리가 있는 사본인지 했다 오는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과학주의에 대해서 과학주의는 뭘 이야기하는지 자연주의와 비교해서 그냥 너무 막 깊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과학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연주의와 해체주의가 뭐 표현만 다르지 비슷한 생각 아니냐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양면을 다 그 같은 사태 하나의 사태에서 양면성을 선생님께서 포착하셨는데 뭐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그게 또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그 이번 학기의 그 일정에서 데리다는 오늘 나타났다가 이제 또 작별을 고하게 될 텐데 그 뒤로 하이데거가 이제 나오죠. 하이데거의 빚진 바가 상당합니다. 데리다의 경우에 저는 하이데거가 원조라고 생각해요. 데리다의 해체라는 말의 그 원조도 하이데거이고요.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을 공부하면서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자연주의와 해체주의가 어떻게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앙상블을 그 교직의 관계로 사유를 풍성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체험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주의라는 거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그 세계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우리나라의 TV에서도 절찬 상영되었던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닐 다글러스 타이슨 흑인 물리학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과학이 다 알아서 설명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데 철학자들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더 이상 그 용도가 없는 폐기 처분해야 될 학문이고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닐 타이슨 이상으로 유명세를 그 누리고 있는 지금 아마 세상을 떠나셨죠. 스티븐 허킹 그 휠체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사유하시는 그분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철학이 시대는 끝났다. 과학이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모든 학문들은 철학을 포함해서 사라져야 하거나 아니면 과학으로 환원되거나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그 과학주의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이슨의 코스모스를 보거나 아니면 호킹이 쓴 시간의 역사나 이런 대중과학서를 통해서 교양을 쌓으려고 하지 철학은 뭐 이미 과학 앞에서 끝났다는데 저런 석학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다. 인문학은 이미 끝났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빌어서 강력히 저항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봤는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시죠. 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학주의를 과학주의를 처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어린 애를 갖다가 달래가면서 철학이 모름의 세계, 모른다. 알무의 세계는 과학주의가 그 나름대로 계속 추구해 나가겠지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모름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름의 세계는 물리학자가 다룰 수 없습니다. 알면 또 모릅니까? 또 알면 또 모릅니까? 그 모름의 세계, 무한대한 모름의 세계가 철학의 분야가 아닌지. 그러니까 철학이 물리학이나 과학주의가 번성할수록 철학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요새 표현으로 100% 동감합니다. 아주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히 덮칠 말이 없네요. 고민해서. 자, 그러면 우리 15분 쉬었다가 2라운드로 돌아올까요? 수고하셨습니다.